지금까지 엉뚱한 판결이나 이런 걸좀 방지를, 국민들이 이해할 네. 수 없는 그러니까 판결들은 이상한 나오더라고요. 판결을 자주 할 때는 법관이 이제 10년 뭐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 재임용할 때, 그런 판결들을 많이 해. 이상한 판결을 한 사람들은 이제 법관을 그만두게 하는. 그래서 인사 평정을 갖다가 정확히 이제 제대로 해야죠. 그다음에 사법개혁은 의원님, 진짜 이거는 검찰 개혁은 좀 알겠는데요. 법관 탄핵만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네. 뭐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사법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서 대법원장이 이제 인사권을 장악을 한 채로 그 인사권을 가지고 이제 재판에도 간섭을 하고 해서 이게 주류를 만들어 놨어요. 주류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만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승진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법원을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없애는 건데, 그 기존에 있던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법행정이나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이제 만드는 거고, 거기에 일반 시민단체 뭐 해서 국민 참여 재판 그런 거는 불가능하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배심 제도로 가게 되면 이제 그렇죠. 저기 개헌을 해야 되는 아, 상황이니까, 그거라면. 참여 재판을 대신 넓히고 나중에 개헌을 할때 배심제 도입을 미국같이, 하면 네, 되죠. 배심제. 배심원 제도가 헌법 개정 사항이에요. 네. 오, 난 지금은 이제 몰랐네. 법관들만 재판에 관여를 할 수가 아, 헌법, 아, 법에 그렇게 헌법에 되어있구나. 아, 그 맞다, 헌법에 네. 맞다, 맞다. 그래서 어, 지금 개헌이 필요하긴 참여자 하네. 같은 경우는 참고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잖아요. 배심원들의 배심. 의견을 참고하는 거지, 기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헌법을 수정할 경우에는 그게 강제력이 있는 거죠. 배심원제로. 당연하죠. 길트냐, 낫게트냐, 우리 영화가, 미국 영화 보면 그런 그렇죠. 식으로. 영어를 그렇게 쓰는 거야, 지금? 가고, guilty? 길트, 그 낫게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라미드 조직을 완전히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전문 법원을 많이 설치를 해서 오히려 이제 전문성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에 대한 재판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민주화되는 그런 법원을 만드는 거죠. 얼마나 걸릴까? 법원 개혁법 내지 않았어요? 저도 냈고요. 지금 법원 개혁 스터디 팀이 따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검찰 개혁은 좀 많이 알아요. 막 외치고 그래갖고. 근데 사법부의 개혁은, 아, 이런 또 단계가 좀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도 이미 발의를 저도 해놨고, 전문 법원이나 사법 행정에 관한 법원 개혁 법안이 이미 다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사위 통과를 하면 되는데, 통과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공론화를 시켜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알기로 대법원에서도 국회에 계속 많이 나와서 지금 입법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근데 자기네 일이니까 자기네도 좀 열심히 뛰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스터디 팀 만들어가지고 법관 출신들도 대거 참여를 하고 있고 해서 논의의 지금 흐름이 어느 정도 다 가닥이 잡혀가고 많이 있어요. 하고 있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진짜 지금까지 엉뚱한 판결이나 이런 걸좀 방지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판결들은 이상한 나오더라고요. 판결을 자주 할 때는 법관이 이제 10년 뭐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 재임용할 때, 그런 판결들을 많이 해. 이상한 판결을 한 사람들은 이제 법관을 그만두게 하는. 그래서 인사 평정을 갖다가 정확히 이제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유죄를 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됐어. 반대로 또 무죄를 했는데 유죄가 유죄가 됐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급심에서 다르게 판단한 경우, 또 2심도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책임을 안 져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검사가 기소를 했어. 무죄가 났어. 무리한 수사. 맞아요. 기소를 안 해도 되는 사건을 어거지로 했어.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검사들 불이익이 없어요. 맞아요. 오히려 승진하고 막 이런. 정치권 특히. 특히 한명숙 재판 이런 거 보세요. 그다음에 MB BBK 사건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BBK 사건도. BBK 사건을 덮어준 사람들은 범죄행위를 한 거야, 검사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버젓이 옷 바꾸러 가서 변호사 하면서 돈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검사 판사는 사실은 범죄를 했어도 아무런 징계나 제재가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상고심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힐 때, 그러니까 왜 뒤집혔냐? 그러니까 1심에서 주장을 당사자 책임이 큰지 법관 책임이 큰지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평정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인사를 제대로 하는 평정을 제대로 하는 제가 듣고 싶었던 거는 민주당에서 그런 것도 사법개혁도 다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인사 평정 자료를 쌓아두고 그거를 재임용할 때 근거로 제시를 하게 하고 특히 밖에서 이제 변호사든 이제 일반인들이 법관을 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드는 거죠. 법원에서 되게 싫어하겠다. 이수진 판사님. 법원에서는 그게 굉장히 델리키트한 문제이면서 뜨거운 감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법관 독립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치열하게 당하는 법관도 싸우면 된다. 평정에 불만 있으면 거기서 싸워라. 그러니까 독일처럼 판결문 가지고도 객관적으로 싸우거든요. 치열하게. 네. 너 이상한 판결 했잖아. 내가 언제 이상한 판결 했어? 해가지고 싸워서 거기서 결론을 내거든요. 네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판결을 하고도, 이제 버젓이, 오히려 이제 항소심 가서 잘해보라는 식으로 하죠. 법관들이. 제일 듣기 싫은 건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러니까 판사, 검사는 일종의 성역이고, 최 법권 지역이었죠. 근데 같은 하늘 아래 예외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검사든 판사든 어쨌든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무 없는 짓거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또 무책임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당에서도 윤리 심판원이 있어요. 당원들이 뭐 제기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규율을 딱 가지고 징계를 하거든. 근데 검사 판사 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법도 법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예, 지금 발의가 다 돼 있어요.